소외된 이웃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건한끼 식사를 위한 반찬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밑반찬을 만드는 날. 이번 주 메뉴는 돼지고기 장조림과 동초 겉절이. 김치 재료를 맛있게 버무리고 한 가구가 먹을 만큼 적당히 나누어 담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 사람들 전부 다 저희들 두 주에 한 번씩 가는데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120여 명에게 전달될 반찬입니다. 자기 시간을 빼야 하고 힘에 부추기도 하지만 반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한 차례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드세요. 반찬 배달은 또 다른 봉사자들의 몫입니다. 거창에는 모두 240여 가구가 밑반찬을 지원받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맛있어요. 잘 먹어요. 그렇군요. 예, 애가 잘 먹어요.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시작한 지 25년째. 올해부터는 거창 군청 직원들도 조리와 배달 봉사에 동참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